그래 먼저 따자. 네. 약간 지금 텀이 있어가지고. 그 아까처럼 오픈이 한번 따볼까요? 아까처럼 잠시만요. 이걸 네. 레... 이거 올리고 따는 거예요. 천천히 네. 시간 네. 시간 있습니다. 레오니. 이거거든요. 올리는 게. 어, 예. 어, 예, 좋잖아요. 네, 네, 네. 이거 태그해도 돼요? 그 배성재 씨. 아, 저희 태그해 주시면 좋죠. 저희가 좋죠. 어떻게 해놔? 배성재 텐. 배성재 아나운서님 인스타 하세요? 안 하세요. 어, 진짜? 진정한 MZ 뜻이네. 월드컵 컵 경기 보고 계세요? 아,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사실 저 너무 어제도 너무 기분 좋았어요. 사실 이 독일을 엎어가지고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럴 때가 지났어요. 어, 뭐 물론 체격 조건이 다르죠. 그리고 뭐 어렸을 때부터 유스인 친구들도 있고 다 다르죠. 하지만 이 축구에 대한 이 러브는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또 축구는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게 축구의 언더독이 이기는 그렇죠. 그게 진짜. 축구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또 이기다 보니까 아 얘는 오늘 좀 한국이 좀 이걸 좀 썰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게 좀 너무 좋았어요. 실제로 진짜 만약에 우루과이가 첫 골 먹히면 약간 우리도 지나가 그 멘붕이 올 것 같아요. 그죠. 네. 초반에 되면. 네. 오프닝. 네네네. 네. 안녕하십니까부터 가시면 돼요. 예. 끼고 네. 조나단 할리우드 진출 네, 끼고 영어 못해서 게... 오디션도 못 본다. 그 모니터 하시면서 들은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라라랜드 영화 라라랜드 OST Another Day of Sun. 저는 지금 안녕하십니까 2020 스토리를 하면 되는 거죠? 예예. 예. 네네네.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3일 토요일 Saturday 조나단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중계로 출장을 떠난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조나단의 텐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 DJ 조나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 방금 첫 곡은요 아까 뒤에 있었구나. 맞아요. 다시 할게요 이거는. 네, 방금 첫 곡은 라라랜드의 Another Day of Sun을 방금 들으셨고요. 한번 할게요. 영화 라라랜드 OST, 영화 라라랜드에 나온 노래거든요. 네. 근데 우리 방금 첫 곡은요. 제가 써드릴게요. 영화 라라랜드 OST, OST Another Day of Sun. 가수가 따로 없이 그냥 OST로만 돼 있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 처음부터 하실까요? 일단 우리 방금 아니, 첫 곡은요. 첫 곡부터 얘기하세요. 네, 첫 곡은요. 네. 첫 곡부터. 첫 곡부터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자 가겠습니다. 네, 첫 곡은 영화 라라랜드 OST Another Day of Sun. 이었고요.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조나단 할리우드 진출? 영어 못해서 오디션도 못 본다 폭소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라디오 게스트로 나가서 한 말이었는데 실제로 이게 기사에 실렸습니다. 웃기죠? 이때 연기 질문을 받고 영화 겟아웃 좋아해서 한국판 나오면 출연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영어를 못해서 할리우드 영화에는 출연 못하기 때문에 꼭 한국판에 출연해야 합니다. 꼭입니다. 아무튼 영어 되게 잘하게 생겼지만 저 영어 못하고요. 한국말을 제일 잘합니다.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울리는 역할 있으면
한국 영화나 드라마, OTT 뭐든 좋으니까 꼭꼭 연락주세요. 해보고 싶은 역할을 좀 생각나는 거는 최근에 이제 수리남을 봤는데 수리남 대통령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모든 영화계 관객자분들의 연락 간절히 기다립니다. 조프로 시선 잡혔어? 네, 오늘 조나단의 텐 첫 방송인데요. 아, 제가 2년 전에 한번 출연하고 1년 전에 또 한번 출연을 했을 때 게스트로 그때도 이제 이렇게 잘 맞이해 주셔가지고 좋은 인연으로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배성재 아나운서님 대신해서 잠시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너무 긴장이 많이 되고요. 사실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넘치지만 하지만 뭐 해야죠, 그죠? 그게 라이프입니다. 해야죠. 기회가 오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딱 이틀만 진행하는 조나단의 텐 많이 응원해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만나는 오늘은 오랜만에 만나는 침착맨 형님의 침소리 한 시간 내내 듣는 시간입니다. 말년인 편한 가불판단소라는 코너 같이 해볼 거고요. 침소리와 단소리가 합쳐지면 어떤 재미가 있을지 기대하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침단소리.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이 필요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 또는 토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조나단의 텐은 녹음 시간 맞춰 카카오TV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녹음 처음 과정을 직접 보고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저는 숫자를 얘기할 때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입에 감겨요. 일이 안 감기더만요. 그러니까 제 뒷번호가 4177이거든요. 그러니까 4177이 안 돼. 4177. 4177이. 약간 리듬감이 생기죠. 네, 그렇죠. 예, 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네, 네. 혹시 뭐 그렇게 해서는 뭐 0083이면 뭐 02개83. 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03개팔 03개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과 제가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저는 라이브를 잘 못해요, 사실은. 긴장을 너무 해서 라이브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는 이 라이브가 저한테는 되게 좋은 어떤 이 공부예요, 사실은. 라이브의 팁이 뭘까요? 라이브의 팁. 라이브 팁 좀 풀어줄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제가 뭐 짧게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아 궁금해요. 아 이건 침착맨님 오면 제가 한번 살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침착맨님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저번에 한번 만났었고요. 노르면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침착맨님을 정말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지님도 그렇고요. 어떻게 책상에 앉아서 말을 시작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리드를 하면서 자기가 할 말을 하고 또한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또한 그 안에서 사람들은 이 눈물 빠지게 하는 이거는 사실은 이 옛날에 우리가 보면 이제 어떤 그 운병가들이 많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다 거의 사람들 많은 데서 뭐 오바마 같은 분들도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막 했으니까 연설을 뭐 체게바라 같은 분도 계시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
듣고 있으면 막 어 막 와 막 끝나면 다들 막 일어나잖아요. 와 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약간 그 칭찬맨이 볼 때. 그래서 너무 대단하다 이분은. 그래서 참 너무 대단합니다 정말로. 네. 침개 봐라.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아 여러분들은 오늘 뭐 하셨어요? 한 명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기가 오늘 좀 특별한 일을 했다. 오늘 베텐 보고 있음. 아 좋죠 좋죠. 방금 일어난 성현모님은 방금 일어나셨는데 좋은 아침. 오늘 새치기 당했어요. 새치기. 사실 이 새치기가 제가 이제 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그 급식 어 와 와 야 그분이 오셔. 와 대박 미쳤다. 아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스미마셍.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네. 아, 오늘 시작하신 거죠? 네. 오늘. 예, 네, 아까 아, 한번 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이 괜찮아요. 다 완성될 것 같아요. 아, 네. 한 판 떴잖아요. 에? 아니 그냥 한 판 뜨고 하고 있는데 두 번째 판이잖아. 네네네. 아 근데 진짜 잘생기신 거 본인이 알아요? 아 방금 오늘도 들었습니다. 아 들었어요? 예, 이미 낮에 한 번. 아 나는 들었어요. 예. 어. 아 지금도 약간 그 시험 자체가 이게 사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계속 오래 살았는데 이게 한국 분들한테 나기 어려운 수염이라고 들었어요. 아 그래. 예, 제가 수염이 이렇게 나거든요. 저도 똑같이. 아,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만 맞아, 나는 분들이 있고 여기만 나는 분들인데 이렇게 해서 나는 건 되게 이례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유전자가 엄청 이렇게 좀 섞였나? 이렇게. 아, 뭐 그건 모르 제가 알 길이 없어 가지고. 믹슨가 봐. 근데 멋있게 또 수염이 나시니까. 아, 저보다 말을 잘 하셔요. 아유, 뭘 몰려. 아, 프랑스어도 하시고. 아유, 그 뭐지? 둘레주. 아, 뚜레쥬르도 하시고. 네네네네. 그 한 네 개인가 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참, 그러니까 막 조금씩 하는 거죠, 뭐. 대단하셔, 네. 진짜. 완벽하게 하는 건 한국말밖에 없어요. 몇 개 국어 하신다. 한 개. 한 개, 어. 한 개도 좀 약간 불안정한. 의사 소통이 가끔씩 안 돼요. 한 개도. 그러면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어요? 저는 이제 뭐. 무조건 영어죠. 영어. 예. 영어를 몰라서 해외여행을 못 가요. 그 지경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일본어는 좀 잘하시던데 스미마셍이라고 아까 인사도 하시고. 아 스미마셍. 딱 그 정도. 그 정도. 아 이거 영어를 해야 해외여행을 가는데 해외여행을 못 갑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 지구촌 시대. 지금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루 만에 세계 국토로 갈 수 있는 이런 시기에.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아, 배우면 돼요. 요즘은 또 저도 영어 진짜 못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제가 매일 아침마다 CNN 뉴스 있잖아요. 네. 그거를 보고요. 그리고 저의 SNS 있잖아요. 저희 너튜브 SNS를 제가 좋아하는 가수, 외국 가수분들, 네. 그런 사람들 다 팔로우를 내놨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나는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싶으니까 계속 그걸 볼 거 아니에요? 해석하든지. 네. 그러면서 하나씩 얻는 거죠. 아, 근데 그렇게 쉽게 되면 영어학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나. 이거를 능제 차이가 있지 않나. 네? 아니, 그러니까, 아, 이거 언어에 좀 약간, 좀 잘 습득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인정해야잖아요. 그거는 인정인데. 개체 차는 인정해야잖아요. 인정인데 한번 시도를 해볼만 하다 이거죠. 네, 시도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루가 좀 약간 그 기업 총수의 느낌인데 막. 그 CNN을 보고 이런 아 아니 뭐를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조나단님 어, 지금부터는 뭐 하실 겁니까? 15분 단위로 쪼개서. 아니에요. 아, 예.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이렇게 안 하고 맨날 시간 없다고. 아, 그래. 시간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아침에 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한 40분 정도 있어요. 40분 정도. 네, 야. 40분도 있다가 씻을까 말까 씻을까 말까 그거를 한 20분 합니다. 결국 져요. 왜냐하면은 네. 머리가 지금 안 감아도 그렇게 가렵지 않은데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네네. 점심 때 무조건 가려워요. 아 어, 그래가지고 그치. 그 머리가 떡이 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침에 그렇게 떡이 안 져도 머리를 감아야 돼. 감아야 되는. 그거를 아. 고민을 한 20분 해요. 오늘은 안 해도 되겠는데? 아, 아니야 지금까지 사례가 그렇죠. 어, 점심쯤 되면 너무 괴로울 거야. 그거를 계속 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한 20분. 아 그러면 머리가 떡이 되는 걸 사람들이 들키나요? 들키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느낄 정도니까 계속 넘기는 게 습관이니까 그 머리가 나중에 뭐 발랐냐고 어, 오늘 잘 됐다. 내 기름인데. 아 오늘 아, 헤어 제품 좀 썼네. 어, 썼네. 어우. 선생님 대답 안 해요? 귀찮아서. 그냥 아무 얘기 안 하시고 네. 착한 오해니까 그런 거 그런 거 다 하나하나 다 늦어야죠 그거는 그치 아, 이거 하면은 뭐야 주말은 안 하시잖아요 그죠? 네 아니지 주말 하지 주말 하니까 지금 이게 있지 네. 주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영님이 주중만 하시고 왜 아, 바쁘다 이거요? 아따 형님 이거 아따 형님 이거, 이거를 아따 이거를 아따 동양 사람이야. 아이 올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때 어떤 일정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아, 에, 하는 거죠. 뭐. 아, 그럼 제일 바쁘신 분이 또. 아, 예. 야 아니 근데 이틀 내주 아, 하루지 하루를 내주신 것도 참. 아, 아니요 저는 너무 좋다 그랬어요 처음에 얘기 듣고. 일정이 맞는 대로 다 진행을 하자고 했어서 아니 진짜 바쁘셔 일정 진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외부 프로그램도 진짜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네네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언제쯤 초대하실 예정이에요? 어 초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언제쯤 그러니까 어떻게 저를 좀 초대하실 생각이에요? 뭐 저... 저를 보면서 그리는 그림이 또 혹시 있었을까 해서 아 그림은 없어요 아 그림 없어요? 아, 근데, 아 초대 원하시면 저는 언제 땡큐죠 아 진짜요? 네 얼른 섭외 아, 알겠습니다 아, 그 좋아요. 맞춤형 그 기획을 네네. 그 컨텐츠 기획팀장님 있거든요 네네. 제 회사에 컨텐츠 기획팀장님한테 아 좋아요 좋아요 의뢰를 해서 네네네 빠른 시기에 네네네, 초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인기라는 것 자체가 또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잖아요 네. 또 맞아요. 이때에 또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그래요 맞아요 네 저도 진짜. 초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뭐 뉴스에 뜬다거나 아 그래요 네. 참 이 일이 참 쉽지가 않네요 하루하루를 진짜 소중히 생각해야 되고 감사히 생각해야 되고 맞아 하루하루가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약간 서바이벌 느낌이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르네 자 저희 이제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그 조나단 씨께서 이게 앞에 코너 3페이지 제가 이거 빨간색 드롬 해주시면 돼요 네 제가 많이 미숙해가지고 아 제가 더 미숙해요 그래서 신청맨이 이렇게 막 같이 질문도 해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페이지 같은 롤이 있으니까 자 가겠습니다 네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활 속에 문득 궁금한 것들을 대충 판단해서 아무 말로 대답해드립니다. 만화가 1만년에 만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빠밤 인방 쪽에서 가장 잘나가는 방송인이 두 명이 이 스튜디오에 모였네요. 저 그리고 이분이죠. 구 이말년 작가 현 침착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구 이말년 현 침착맨입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아, 지금은 이제 배성재 텐이 아니고 또 조나단 텐이기 예. 때문에 네, 네, 네. 또 어서 오시고요. 예. 제가 좀 많이 긴장이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그 시작하기 전에 좀 팁 좀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솔직히. 아,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라디오는 사실 뭐 긴장할 게 있나요?
그냥 와우. 그냥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얼굴이 일단 안 나오니까. 네네네네네네. 네. 그것이 있으니까. 뭐 우리 라디오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그 따로 이게 뜨긴 하지만 네네. 녹화를 뜨긴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송출할 때는 네네네.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알 게 뭐야. 아, 알 게 뭐야. 이거 저는 이제 네네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네네네. 피디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손님. 손님이니까. 주인 정신은 누가 가져야 된다? 피디님. 정, 피디, 부, 작가. 우리는 중간에 그 재료에 음식 재료. 재료. 아, 네네네. 막 요리하는데 막 당근이 나대요? 안 그러잖아. 당근이 나대거나 뭐 파가 나대지 않아요. 우리는 롤 수행만 하면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네네. 부분에서 좀 마음을 내려놓으면 네네네.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당근이 한번 대보겠습니다. 네, 조나단의 텐. 저는 딱 이틀 하는데 그중 하루를 친척맨 형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희가 또 놀면 뭐하니 MBTI 특집 때 만났는데 얼마 만에 만나는 건가요 지금? 지금 한 1년이 안 됐죠. 한 6개월? 6개월 됐나? 뭐 그 사이에 약간 좀 스쳤던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스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하네. 네네네네. 여하튼 아 근데 그때 네네네. 그 나다님이 네네. 그 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코스프레 안 하시는 거죠? 아이 코스프레 안 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그 당시에 그 계절을 보셔야 돼요. 예. 그때가 4월이었습니다. 아. 4월이었어요. 어, 기억을 하시네요. 그 봄이면 꽃이 필 때죠? 예.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2로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2로 바뀌었다고요? 예, 그래서 2로 바뀌었었어요. 아, 지금은 다시 돌아왔어요? 네, 저 지금 아이예요. 아, 뭐 말도 안 돼. 아니, 진짜예요. 지금 아이예요. 진짜 원래는 아이였어요. 근데 아니, 그때 이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때 놀면 뭐하니 그 촬영 때도 네네네. 그 좀 말이 없는 순간이 있으면은 아, 굉장히 그걸 풀어보려고 적극적으로 아, 네네네. 이의 모습을 봤다. 아, 처음부터 저를 의심했군요. 예, 저는 계속 의심했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못 맞췄었나? 아, 그때 못 맞췄었나 보다. 그때가 못 맞추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있을 때 저는 그래서 조금의 어떤 그 여지가 있는 게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네. 사실 저 MBTI를 사실 지금 믿어요? 엄청 믿어요? 아니 사실 뭐 이거 뭐 자기 그 문항 답한 거 으흠. 짧게 압축한 거라서 그렇죠 그렇죠 저는 믿습니다. 아 믿어요? 네. 그러면 뭔가 미래형에 뭔가 좀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MBTI에서 얘기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뭐 넘어갈게요. 네네네. 인방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인이 바로 저랑 친척맨인 것 같은데 TV 프로그램에서 한 번 만났을 뿐 웹 예능을 함께한 적이 없어요. 아,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비하인드가 있잖아요. 네. 이제 나다님이 하시는 그 프로그램이 몇 개 있었는데 네네네네네. 섭외가 몇 번 왔었어요. 네네네네. 근데 그때마다 공교롭게 네네네. 제가 그 시기에 그 일정이 안 되는 날이 번도 있었고 네네네. 무슨 힙합? 네네네네. 힙합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랩을 한다거나 이렇게서 아 요거 말고 다른 거면은 좀 가능한데 가능합니다. 네네. 뭐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렇게. 안 그쵸, 맞았어 그쵸. 좀 운때가 네네네네. 네. 근데 저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인생에는 모든 게 다 타이밍이 있다고 보는 제가 그런 쪽이라서 아... 타이밍이 볼 때가 우리가 만나겠다. 아... 그래서 오늘도 만났지 않습니까? 결국 만났죠. 네, 결국은 만나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해서 만나는 거예요. 네, 일해서 그쵸. 막 여기저기 다니니까. 그죠, 그죠, 그죠. 나는 일하는... 가만히 있는데. 여기도 오신 거잖아. 그쵸, 그쵸, 가만히 그쵸. 있는데 오던 데 갔는데. 그래서 저는 사람 엄청 뵙고 싶었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바쁘시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우리가 또 같은 소속사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활동하는 반경이 네. 완전 극과 극인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를 나단 씨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거 좋아하시나? 한번 테스트 한번. 컴퓨터 게임. 아. 그러니까 이런 거. 네네. 그냥 이잖아. 네. 그냥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잖아. 실체를 좋아하잖아. 실물을 좋아하잖아. 실물 경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나단 씨가 좋아하는 거 뭐 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 그런 거 또 제가 또 관심이 좀 덜하니까. 아, 네네네. 우리가 그냥 진짜 이게 만난 것도 기적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진짜로. 네네네. 아, 만약에 보는 게 또 다르니까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접목이 되는 게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저한테 질문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아,
이건 아까 제가 질문을 한번 했고 네. 이거를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네네. 예전에 2020년 1월에 베텐에서 고정 게스트 하자고 오퍼를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뭐라고 거절을 하셨냐면 아, 저 라디오 안 해요 라고 하시면서 거절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박명수의 라디오쇼 고정 게스트로 활동 중입니다. 아, 네네네. 베텐을 거절하고 라디오쇼를 선택한 이유 아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네네네네. 당시에 2020년 1월은 예. 이제 제가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예. 입학을 앞두고 있었을 때입니다. 아. 예. 그때 이제 내가 느꼈을 때 아, 학교 일이 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땐 관심 없었고 지금은 아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활동하기 위해서 네. 휴학을 한 상태고 그때 이제 또 맞게 이렇게 또 이렇게 제안을 또 박명수 라디오쇼에서 해주셔서 네. 진행을 하게 됐던 겁니다. 네. 아니 맞죠. 아니 그리고 이게 네네네. 생각이 설사 이게 뭐 거짓말이어도 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진짜일 확률이 너무 높고 그냥 생각이 계속 바뀌니까. 바뀌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 팀에 이게 민감한 분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아, 누가? 작은 거에 상처받고 작은 거에 희열을 느끼는 작은 것에 만족하시는 제작진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무래도 네네. 대변해서 아 얘기를 했구나. 드리겠어요. 아 이걸 마음에 남아주지 마세요. 아 이거 사실 뭐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아, 왜 쳐다보고 누군지 말 안 했는데. 아니 작가님을 왜 쳐다보? 조혜정 SBS 조혜정 작가님. 아, 예. 영수증도 참여하셨던 조혜정 작가님을 왜 쳐다보세요 갑자기? 여기 지금 안에 세 명이 있는데 우리 말고도. 아니. 어떻게, 예. 아,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하나 중간을 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랬나 봐요. 아, 근데 눈을 마주치고 말씀하셔서 저 당황했어요. 아, 어떻게 맞췄지? 진짜 죄송해요. 대단하다 네네네. 진짜. 속이 좋네.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네네네. 조나단 씨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네네네. 팬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 전 세계가 알죠.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카타르 월드컵 축구는 어느 채널로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정말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냥 진짜 원래 평소에 하던 거. 평소에 하던 거? 저는 박진성 선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박진성 선수도 또 배성재 아나운서님. 또 이승우 선수 이번에 또 추가가 됐잖아요. 저는 이거 여기 봅니다. 아 왜 그러냐면 공부해서 오신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네. 저는 배성재 아나운서님을 이 해설을 너무 듣다 보니까 예, 예. 이게 아니면 되게 양치하고 굴목 느낌이에요. 아, 뭔가 이렇게 부자연스럽구나.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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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운명인지 아시겠죠? 아, 예, 예. 그냥 계속 제가 옛날부터 리그 듣고 계속 축구에 대한 해설을 듣다 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또 박지선 선수가 또 이렇게 같이 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 바탕에 이 축구에 대한 이 공고한 이 박지성 선수가 또 해주시고 예. 그 위에 또 이제 이승우 선수가 또 이렇게 중간 중간에 틱틱틱틱 이렇게 해주시는 게 빠르게 이렇게 찌르면서 그게 너무 참 이게 참 금상 첨화의 첨화죠. 첨화의 첨화의 첨하고 환상의 그 시너지고. 그죠 환상의 시너지인 거예요. 아 근데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SBS를 되게 그 선호하시는데. 네네네. 아 축구 중계를 여자친구하고 네. 보다가 네네네. 여자친구가 아 나는 MBC가 좋은데 나 MBC로 보고 싶어 이러면은 네네네. 어떻게 뭐 이 악 물고 SBS로 계속 주장을 하실 저는 건가요? 정확한 데이터를 다 꺼낼 것 같습니다. 아. 왜 우리가 SBS를 봐야 하냐. 아 그렇게? 네네네. 근데 여자친구가 만약에 한 3분까지는 들었는데 네네. 4분부터는 MBC 보는데? 아, 나 당 떨어져서 근데 그냥 네네. MBC 보면 안 돼. 축구 이미 시작했고. 네네네. 아, 뭐 킥오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오늘은 해. 내 다음에 내가 뭐 딴 거 할 때 내 들어줄 테니까 에. 지금은 MBC 보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아, 그러면 봐야지. 아, 그럼. 아니 방금 박지성. 그러면 이따 그 귤 먹을 거예요? 그러면 안정환 선수랑 안정환 선수님이랑 김성재 선수님 아 그렇게 예 이거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 거기도 재밌어 확실히 막말로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월드컵은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중계해 주시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다 근데 월드컵은 SBS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다 그냥 걷고 걷어내고 SBS 좋아합니다 네네네
아니 진짜 아, 진짜 뻥아치고 아는 사람이에서 아~ 난 더 익숙해서 좋아요. 그럼 SBS 솔직히에서 제일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이 뭐예요? SBS에서요? 네, 진짜 이 프로그램 대박이다. 런닝맨 빼고. 아 SBS에서 그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뭐죠? 아, 그것이 알고. 아 그거 주호민 작가님 좋아해요. 아 그런데 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 주 경기는 이제 다 챙겨 보시는 거예요? 아, 다 챙겨 계속 챙겨. 어저께도 보셨어요? 네, 어저께 봤습니다. 어저께는 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녹화 아 이제 녹음 기준으로니까 그 무슨 경기였죠? 어제가 이제 어제가 일본과 이제 아. 독일 그리고 스페인과 코스타리카 다 보셨어요? 스페인과 코스타 예, 두 개 다 봤습니다. 아, 진짜 축구이니까. 근데 이번에 스페인이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이게 무적함대가 이제 부활했습니다. 진짜로. 근데 보시면서 좀 약간 분석도 하시면서 분석을 하죠. 예. 왜 어떻게 보면 왜 패배가 왔는가에 대한 어떤 분석들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이 조는 스페인하고 일본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승 몇 패 정도 할 것 같나요? 한국이요? 예. 제가 봤을 때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이변 같은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냥 승리가 남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삼성? 삼성은 어렵습니다. 삼성 어렵고. 삼성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승 일무? 이승 일무.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너무 격변이라서 1승 1무 1패로도 올라갈 수 있는 이 조가 이번에 이번 조인 것 같아요. 이번 월드컵인 것 같아요. 이 조가. 네네. 아,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이제 여기가 성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예. 성지 뭔지 알죠? 예, 그렇죠. 예언 그렇죠. 그래서 누가 무 어디랑 무가 될지는 모르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우루과이 전이 저는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럼 포르투갈하고 무. 포르투갈하고 무. 아. 근데 가나고가 약간 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여기 또 이제 이스타 TV가 아니다 보니까. 아, 네. 네, 네, 네. 가나를 좀 더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화이팅.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다음 코너가 또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코너가 아니네요. 질문이 있네요. 네네네. 침착맨 앞으로 온 문자. 네. 555 하나님께서 아니 551 님. 그러면 또 하나님으로 되게 또 이렇게 되네요. 하나님. 555 하나님. 오. 나의 군주. 갑자기 기회가 됐는데. 551 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침착맨 팬입니다. 곧 12월 5일에 생일인데 생일 계획 있으세요? 겨울에 태어나 생일 파티 계획 아름다운 당신을 저는 원래 생일 안 챙깁니다. 안 챙겨요? 예. 그냥 태어난 날인가요? 그냥 태어난 날이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귀찮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한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챙깁니다. 간단하게 가족들이 네. 그냥 지나가면 너무 안 챙겨서 가족들이 그냥 미안해하거든요. 네, 뭔지 알죠? 네, 괜히 안 챙겨준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네. 죄의식 씻어내라고 가족들 죄의식 씻어내라고 닭 한 마리 시켜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었었어요. 네네. 야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그냥 지나가시는 생각이신 거죠? 예,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그럼 특별히 뭐 그래도 내가 소소하게라도 이걸 원한다. 선물이요? 네. 저는 이제 그 옛날에는 패딩 위주로 입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인가부터 코트나 이런 걸 입게 되더라고요. 아, 얼마 전에 코트 입으신 거 제가 봤는데요. 네. 와, 진짜 그건 줄 알았어요. 그 뭐라 하죠? 그 공유님이 이거 그 찔리시대 칼. 아, 깨비. 도깨비. 아, 깨비 같았다. 예, 예, 예. 아, 과찬입니다. 아, 진짜. 예. 아니, 그러니까 공유님 닮았다는 게 아니고. 나를 암살하려고. 나를 담그려고. 오늘 담그고 그냥 가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틀 하니까 지지. 담그. 담그.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코트를 요즘에 입다 보니까 아무래도 패딩보다는 이게 덜 따뜻하잖아요. 머플러가 있어야겠더라고. 내가 패딩만 입던 버릇이 있어서 머플러를 집에다 안 뒀어요. 그래서
동생이 사주기로 했어요. 아 이번에 아아 예. 아, 그래서 그 동생분이 저를 위해서 또 옛날에 티셔츠도 하나 보내주셨거든요. 어. 그래서 저도 잘 입고 있습니다. 아 그거 아직도 입으세요? 아, 계속 입으세요. 아. 왜냐면 여기 조나단이라고 써져 있어요. 아. 갈매기 조나단의 갈매기 갈매기 꿈. 아 그 조나단님 거 아니 생각하고 저를 만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제가 다시 아, 이걸 갈매기 DM을 티셔츠 말하는 거죠? 네네 제가 그 DM을 드렸어요. 근데 진짜 되게 감사하다고 너무 잘 입고 있다고 그래서 저를 좀 계속 좀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인스타도 팔로우하고 지금 마팔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감동하셨구나. 네, 저 나를 위해서 아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조나단 그 갈매기가 있어요. 책 알아요 혹시? 아 그죠. 갈매기 있고 갈매기 그 조나단이 나오거든요. 예. 그다 그걸로 이제 돼가지고 그 진짜 감사했어요. 그래서 뵈면 또 감사도 꼭 보내주시면 아, 그러니까 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다 이게 친분이 그런 식으로 이어지 그죠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네,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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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진짜 동천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몰랐네. 네네네. 아무튼 일단 본 코너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시간 때우기형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무소유 이병건 선생의 이걸 굳이? 네 이겁니다. 살까 말까 고민인 것들을 제보해 주시면 무소유 이병건 선생이 왜 안 사도 되는지 이유를 명확히 찾아드리는 시간! 빠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7496님 사연입니다. 붕어빵이 너무 맛있어요. 한 번에 다섯 마리씩 먹는데요. 좀 비싸더라고요. 보통 두 마리에 천 원, 비싼 데는 한 마리에 천 원이에요. 이참에 아예 붕어빵 만드는 기계를 살까요? 아 이게 와플 그 네네네네. 만드는 그 기계 있잖아요. 네네. 그 틀만 네. 붕어빵 틀로 바꾸면은 붕어빵 만들 수 있네요. 있는 제품이 있네요.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가 붕어빵을 그냥 그 뭐라 해야 되지? 네. 그 반죽만 사가지고 이걸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반죽도 사실 마트에서 팔아요. 대박이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너무 간편하게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 그럼 사야지. 아, 근데 이게 사 먹는 게 더 네. 싸게 먹힐 수도 있어요. 계속 입에 달고 살 거 아니면은 이게 또 전기도 들어가고 반죽.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국 반죽을 집에서 만드는 게 아니면 공장에서 네네. 떼오는 게 아니면은 네네네. 아무래도 좀 소량으로 하면 좀 가격도 좀 비싸지잖아요. 아, 그런 그쵸. 것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혹시 죄송한데 그냥 물어보는 건데 네. 슈크림이에요 아니면 팥이에요? 아 요것도 좀 논쟁이 있죠. 네네. 저는 팥입니다. 아 팥이에요? 슈크림은 맞아요. 붕어 빵이 아니죠. 맞아요. 그거는 그쵸. 약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서양에서 넘어온 그런 그쵸, 느낌이고 그쵸. 원래대로는 우리가 팥 왜냐면 모양 쉬예요 그냥. 그렇죠. 네. 왜냐면 슈크림 할머니와 호랑이 이런 말 없습니다.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 팥이 정말 진정 우리 거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팥을 되게 좋아합니다. 와 진짜 방금 네네. 그 말씀에서 나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 아 진짜. 아니, 나 지금 약간 매국노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아닙니다. 아, 근데 이것도 또 감성이죠. 제가 봤을 때는 길 지나가다가 추운 날 또 예. 그런 이 약간 그 포차같이 생긴 그 그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뭐 3개 얼마예요? 3개 얼마예요? 해가지고 뭐 얼마예요? 이거 받고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아. 먹으면서 그 맛이 있어요. 예, 그 맛이죠. 아, 예. 요즘에도 그 종이에다가 해주나? 네, 똑같이. 아, 종이에다 해줘요? 그건 안 변했더라고요. 옛날에는 신문지를 해줬거든요. 신문지요? 신문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아, 진짜? 예. 그리고 싼 데는 그때 당시도 그 이게 이 가격이 되게 싼 편이었지만 네. 열 마리에 천 원이었어요. 열 마리에 천 원? 거기는 열 마리에 천 원을 어떻게 파냐면 다 구워놔서 네. 부모들이 다 찌그러져서 다 다 축축해져가지고 구운 지 오래돼서 아주머니가 자신이 있는 거야. 야, 열 마리에 천 원인데 안 먹고 배겨 니들이? 야, 나는 찍어 놓을 테니까 가져가. 계속 찍어. 손님이 없는 타이밍에도 예. 계속 찍어. 그러면 귀신같이 어디선가 와서 열 마리씩 가져가. 가져가요? 예. 야. 단위가 열 마리에요. 한 마리씩은 안 돼. 안 돼요. 열 마리씩. 와, 가져가. 이건 대박이다. 이건 뭐 하나 자신감 아니에요? 진짜? 근데 그때도 진짜 싼 거였어요. 그때 이제 싼 게 한 뭐 천 원에 한 네 마리 다섯 마리 요 정도도 싼 편이었는데 와. 저는 그때 열 마리에 천 원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안산에 있었어요. 와. 되게 안산이 되게 지금 떼서 얘기하신 거면 되게
가보고 싶어요. 외국 같아요. 거기 가면 외국인들이 좀 많아요. 한문화 그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아요. 아 진짜요? 네. 네. 나중에 한번 꼭 한번 여행 한번 가야겠어요. 네. 가면 뭐 친천맨 이름 얘기하면 다 패스인가요? 무슨 패스예요? 내가 뭐 거기 뭐 시장도 아니고. 자, 요거는 아무튼 사냐 마냐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네네. 저는 좀 비춥니다. 비추. 사실은 요거를 사 먹었을 때 밖에 그 차가운 기온하고 요 이 그 줄 쓰고 돈을 이제 주고 받고 요거까지 포함된 즐거움이거든요. 그게 있죠. 예. 따뜻한 집에서는 요 느낌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안 사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잠깐 사연을 듣고 사연이래요. 이 붕어빵 얘기 듣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드렁큰 타이어 다시 갈게요. 죄송해요. 아니 비슷해요. 나 못 알아서 안 웃었습니다. 몰랐어. 진짜로 안 웃었습니다. 웃어서 하는 거예요. 미안해. 아니 왜 미안해요. 이분 이 팝의 레전드세요. 네네네. 자 드렁큰 타이거 난 널 원해 듣고 입으로 돌아볼게요. 야, 아니 그 억양이 네네. 억양이 준비가 된 DJ네요. 신난다 신난다 이게 시끄럽네. 이에 에너지가 있다. 저 아이예요 진짜. 뭐 아이예요 이구만. 진짜 아이예요. 이에 탈을 잘 쓰는 아이예요. 아 이야 그냥 혼자인 걸 너무 좋아해서 아이가 섞인 이겠지. 그러면 그 이병건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죠? 사실 이제 한국 이름은 뜻이 그렇게 없어요. 왜냐면 이름자에만 쓰는 한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돌림자에 막 붙이고 그래서. 근데 일단 제 이름은 열쇠 잡을 병 열쇠건이라서. 열쇠를 잡는 사람. 키를 잡는. 와 미쳤다. 그런 뜻을 억지로 붙이자면 붙이죠. 왜냐면 건이 돌림자예요. 사실. 부모님이 약간 선견지명이 있네요. 네. 지금 아니, 키를 많이 잡으셨잖아요. 지금. 이름 따라가나? 아 근데 저 그 그러니까. 진짜로 그 조상 그 산소를 네. 굉장히 그 풍수지리에 그 잘 맞춰가지고 해서 그 좀 그 디바인 파워가 있어요. 와 그럼 잠깐 어디 이씨예요 근데? 경주 이씨요. 경주 이씨? 네. 경주 이씨. 그 원래 전주 이씨도 있거든요. 네. 전주 이씨는 그 조선. 아 알고 있죠. 예예예. 예, 예. 네. 이성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주 씨는 아니에요. 경주 씨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 때 뭐 아시겠지만 그 족보 그 예예예 또 이게 예. 상거래가 좀 많아가지고 그쵸, 이제 그 그런 뭐라 하죠 그 당근 근처 당신 근처의 마켓 족보 거래가 횡행했어가지고 이게 기미박이 좀 위험해 사실은. 왜냐면 뭐 지금으로 치면은 아 웃겨 에르메스 샤넬 어? 그 뭐야 아 웃겨 루이비통 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 성식. 그쵸. 굳이 바꿀 거면 맞아요. 루이비통으로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좀 위험해 그쵸. 사실 기미박은 참 이 조선 말쯤에 이게 시작되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네. 우리 조상이 뭐 근본은 모르겠으나 네네. 우리 한 3대 위는 그래도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믿고 그 조상님 믿고 가는 거지. 아 그러면 인구가 좀 많이 양반이 됐겠네. 그때는 이제 양반 여기 채팅되어도 있는데 그러니까. 70%까지 양반. 와 그럼 세금 낼 사람이 없었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반 안, 세금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아 이게 세도 정치가 참 어디 지배 구조가 이렇게 진짜 세도 정치까지 하시네. 나라의 어떤 진짜 큰 안 좋은 점을 다 거기서 찾던 거 아니에요. 아 정조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 진짜 잘한다. 쉽지가 않아요, 나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쉽지가. 이게 사실 안 좋으니까 그런 현상이 난 거고 사실 서순 문제죠. 풍양조씨 아니냐고 전화. 아 예예 풍양조씨. 풍양조 씨 또 어디 있죠? 그 풍양조 씨 있고 조 씨가 안동 김 씨 있고 아 그 당시에 조금 진짜 많아요. 아 그 당시에 약간 조금 이렇게 세도를 했던 게 안동 김 씨, 풍양조 씨. 나 나라도. 그다음에 민 씨. 민 씨. 근데 진짜 잘한다. 잘하네요, 진짜. 그게 딱 세 제가 알고 있는 그밖에 뭐 없어요. 세도가 권력을 그렇죠 했던 게. 근데 진짜 잘하신다. 역사. 아 근데 상제 배 씨.
안 돼. 네. 세도가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성격은 세도가야. 성격 권위적이에요. 되게 권위적인. 아 분이야. 진짜요? 네. 그 되게 아주 착한 권위적인. 아 착한 권위. 성재 배씨. 아, 착한 권위자. 성재 배씨. 아,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 뵀을 때부터. 네. 쉽지 않대. 아 굉장히 따뜻하신 분인데 아, 따뜻해요. 예. 따뜻한데 이 따뜻함에 나오는 어떤 그 힘이 좀 있더라고요. 아 카리스마 있죠. 예, 예. 좀 좋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 위인님이 그 아나운서실에서 쉬고 있으면 선배 아나운서님들이 들어오시다 아 불편해서 배성재 불편해서 아 하면서 아 진짜 그게 세도죠. 그게 세도죠. 그게 진짜 세도구나. 성재배 씨도 추가해 주세요. 추가 예예예 성재배 씨 알겠습니다. 자 이거 2부 하기 전에 네. 혹시 몰라서 자 백이어 참가 듣고 2부로 돌아갈게요. 이걸 전화다 씨만 한번 해주세요. 네네. 네. 베디어 첨가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자 이제 2부 갔겠습니다. 네. 자. 6페이지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자 2부 시작했습니다. 네. 조나단의 텐 2부의 문을 열었고요. 92년 다시 하겠습니다. 92말년 현 친척맨님과 함께 가능 불가능을 판단해드리는 코너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샵 1077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토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갑을 달고 보내주세요. 오늘의 갑을 사연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사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카리나님입니다. 저는 한평생 한국인으로 살고 있지만 김치를 먹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먹기만 하면 토를 다이렉트로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김치를 못 먹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이가 어릴 땐 그러려니 했는데 나이 먹을수록 김치 못 먹는 거 얘기하기가 너무 창피하고 꺼려지는데요.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김치 안 먹는 걸 속이고 겸상할 수 있을까요? 가능 불가능? 참 제가 이거는 사실 이해가 안 돼서. 아, 저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이 배경 너무나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은 먹으면 토를 한다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하지만 이 지금 이 제가 느끼는 이 사회는 예. 김치를 못 먹는다? 예. 좀 힘들죠. 힘들어요. 아무래도. 일단 급식부터가 네. 힘들어요. 아 그렇죠. 김치는 그냥 한 자리 그냥 뭐 거의 그거예요. 네, 그렇죠. 저는 어느 정도였나 양아들이에요. 양아들. 그렇죠. 양아들이에요. 거의 네, 양아들 계속 나와. 때문에 급식판에 양아들이야. 아 그러니까 급식에는 좀 힘들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 김치가 국이 나오잖아요. 가끔 네. 가끔 국이 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걸 다 김치로 하거든요, 사실. 아, 그 즉석에서.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먹을 때 분배를 김치를 그쵸. 통해서 간을 맞추는 경우가 맞추는 있어요. 맞추는 거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 김치가 하는 역할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이러면서 우리 삼겹살 구울 때 예. 김치 들어가죠? 예, 맞아요. 심지어 스테이크 먹을 때도 김치 들어갑니다. 아시죠? 뭘 들어? 그건 처음 듣는데요. 저는 그 소고기 스테이크 있잖아요. 예. 그거 굽고 나서 김치랑 같이 해서. 아, 그게 어울려요. 네, 어울려. 아, 그렇게 드시나. 안 어울리는 줄 아냐? 어울려요. 아, 그렇지. 김치가 어울려. 또 그 짠맛을 또 이렇게 또 이게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어울리는데 아, 이게 좀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뭐 김치 음료수도 있고 뭐 별의별 김치 제품들이 많이 나와. 많이 나왔는데. 근데 저도 네. 김치를 안 먹습니다.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먹긴 먹는데. 그러니까 진짜 먹어야 되는 상황 아니면은 안 아, 먹어요. 그러니까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유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발효 음식에서 그 나오는 그 신맛이 아, 네. 뭐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어서 그냥 안 할게요. 할까요? 뭐 견보기가 좀 떴어요? 약간 음식이 좀 약간 상할 때 나는 그 신 그 느낌하고 약간 그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아, 그쪽에 발효니까 사실은. 지금 그래서 네. 이 지금 오카리나 님이 그 구토를 하는 게 아, 아마 맞아요. 그런 그게... 것 때문에 그런 걸 거란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게 거부감이 저는 좀 컸어요. 그래서 계속 그 보이콧을 했어요, 김치를. 계속. 근데 이제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막 먹이시진 않았고
그래 그냥 뭐 먹기 싫으면 뭐 지 손에 주면서 이렇게 안 먹이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 손해가 됐죠. 그럼 이게 약간 개선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 근데 개선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개선할 필요가 있을까 그쵸. 싶네요. 요즘에는 솔직하게 김치 전 못 먹어요 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요거를 창피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몸이 반응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먹었는데 토를 한다. 그럼 몸이 반응하는 거라서 사실은 이건 내가 막 싫어 이 뇌가 싫다는 거는 몸이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사실 뭐 요 정도는 정신력으로. 아, 네. 어떻게 하면은 아, 여러 가지 긴 시간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면은 될 수도 있을 테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좀 아깝다. 나는. 아깝다. 이 시간에 뭐 다른 거에다 투자하면은 본인이 더 발전하는데 더 도움이 될 텐데 김치를 맛있게 먹으려고 이 할애한다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그 판단해 주십시오. 가능 불가능? 요거는 가능. 근데 추천은 하지 않음. 아 가능하나 추천하지 않음.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좀 김치와 조금 원만한 합의. 네, 아 근데 아니 김치 잘 드시죠? 뭐 아, 계속 전, 드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저는 너무 잘 먹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식가요? 제가 원래는 그 친구들 어머님들께서 네. 제가 자취하지 않습니까? 네. 계속 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미안하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샀어요. 아. 제가 샀는데 되게 맛있는 데가 있더라고. 아.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샀냐면 오이 소박이. 아, 근데 김치 싫어한다는데. 아 그래도 또 좋아하는 맛있는 김치는 또 싫어하는 사람마저도 좋아할 수 좋아할 수 있으니까. 아, 그치, 그치. 오이 소박이. 오이 소박이. 그 다음에 백김치. 그 배추김치.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아 좀 신 거. 엄청 신 거. 아 묵은지? 묵은지. 묵은지가 신가? 네 묵은지. 묵은지. 예 묵은지 그 뼈장에 올려놓는 오래된 예, 예. 그거가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있어요. 어. 내가 원하는 입맛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아. 그러니까 그게 참 좋은 거 같아. 김치국밥 만들어봤죠? 만들지 않는데 먹어보긴 했어요. 맛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맛있어요. 그거를 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김치로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미식가예요. 사실 이게 발효 음식 같은 거 잘 먹으면 입맛이 섬세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치즈를 못 먹어요. 아 치즈를 못 먹어? 네네 발효했는데 예 좀 어려워요. 근데 여하튼 네 다음 거를 제가 읽어보면 될까요? 아 이거는 예 제가 읽을게요. 아 네네네. 원래 이건 제가 읽어서. 네. 아 근데 김피탕 김피탕 안 드시겠네요? 김치 좋아하지만 치즈 네, 좀 치즈를 좀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코너 아 다음 그 사연 다람쥐 꼬리님 사연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 지하철역에 도를 믿습니까라고 하는 일명 도밑걸 도밑맨들이 많습니다. 하세요 기침을 붙잡히면 친번호로 일본인인 척 하기 가능? 예를 들면 와타시와 카와이 데스네 야끄인가 가이끄끄진 데스까 이런 식으로요. 도르미스십니까가 사실 한 10년 전에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컬트적으로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뭐 이런 사연 같은 거 막 올리고 네네네네. 막 이렇게 공감을 그 뭐 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도 있나 봐요? 네, 있습니다. 아, 만나셨어요? 용산역에 가시면 용산역 광장에 가시면요. 허다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언론 통해서 이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봤냐면 제가 한 명을 구해준 적도 있어요. 아, 못 나와서? 네. 어떻게 했냐면 네. 딱 가가지고 제가 손 딱 잡고 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 갑자기? 네. 너무 무서웠겠는데요? 제가 아니 진심으로 제가 잡고 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나 아까도 기다리고 있었잖아. 용산 광장으로 오라니까 이쪽에 이쪽 하면서 제가 데리고 갔어요. 그 근처에 막 봉고차 입고 있진 않았잖아. 나 그게 더 무서웠을 것 같아. 그분 표정이 절 따라가는데 약간 그치 약간 무섭지. 예,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아까께서 돈 요구 뭐 그런 게 있어서 아 근데 자기는 그냥 듣고 갈라 그랬는데 계속 그러셔서 이렇게 타이밍 보고 있었는데 고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모르는 분은 경쟁업체에서 손님 빼가기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다급하게 해버리면 아 그쵸 다행히 나다님이 네네네네. 선량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거절 잘 못하는 성격이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듣기 싫은데 전화 같은 거 막 오면 마케팅 전화 오면 막 계속 듣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화는 그래도 이제 내가 사람을 앞에다 두지 않으니까 거절의 그 난이도가 낮은데 맞아요. 사람이 실제로 앞에 있으면 그 좀 사실 힘들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맞아요. 되게 착한 일을 하셨네요. 아, 근데 경쟁은 진짜 겁나 웃기네요. 내 얘기도 들어볼래? 내 얘기도 들어볼래? 나중에 연합을 할 수도 있고. 그쵸. 아, 웃겨. 진짜. 아무튼 그랬습니다. 한국말을 그럴 때 네. 막 못 알아듣는 척을 한 저 했어요. 적도 있네요. 네. 곤란할 때. 네. 아, 이거는 잘 통해요. 근데 잘해야 돼요. 한국말 못하는 외국인은 잘해야 돼요. 저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와서 한 6개월 정도 적응한 외국인을 예. 딱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어봐요. 그러면은 나는 모릅니다. 대한민국 말. 아, 그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어순을 바꾼다든지. 아. 나는 왜냐면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한국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 무조건 대한민국이라 해야 돼요. 아. 왜냐면 대한민국이라고 외국인들이 불러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한국인들끼리는 대한민국이라고 잘 안 해요. 안 해요. 뭐 중요한 행사 있을 때만 하고. 맞아요. 대한민국 외국인 분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딱 잡으면은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나는 한국 몰라요. 아, 그렇게. 미안합니다. 그냥 가요.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으면 막 더 막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막 만약에 너무 센 사람이다면 그냥 영어로 해버리죠. Sorry. 아, sorry. 와이프가 그렇게 하면서. 아, sorry. 아, 그냥 가버려. 아, 네. 몇 번 해봤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거절을 진짜 못한다 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외국인으로 본 적 있어요. 어? 하와이에서. 하와이에서요? 하와이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네. 여행을 갔어요. 네. 그래서 하와이에서 걷고 있는데 제가 이제 무리해서 제일 뒤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에 친구들이 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따라가고 있었는데 어떤 일본인 모녀가 다 패스를 하더니 저한테 일본말로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근데 바로 앞에서? 에? 바로 앞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 일본인 모녀가 계시고 제 친구들하고 이제 무리가 이제 갔는데 제가 맨 뒷줄에 있었으니까 다 보내고 저한테 일본인인 줄 알고 일본말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아 뭐 아, 나 모릅니다. 막 당황해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모르면서 막 손사래 치면서 갔는데 아, 그다음에 이제 막 친구들끼리 좀 피 섞인 것 같다고. 맞대니까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아, 근데 그때 이 모습이었어요, 그때도? 그때 아니, 요 모습. 아니면 여기만 혹시 길렀었나? 이렇게? 수염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아 그때 수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 경험이 있었고 아, 네, 네. 그럼 이거는 약간 가능 불가능? 요거는 전 가능. 저는 한국인을 속이긴 힘들 것 같아요. 연기 영역이라 연기를 잘하면 또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어허. 연기를 못하면 연기에 따라 달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하면서 그냥 가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가면서. 아. 가면서 이렇게 말을 쓰면 그냥 정신없이 그냥 놓치거든요. 아. 네, 근데 뭐라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잡혀불면 큰일 나요. 아, 잡혀불면. 네, 잡혀버리면. 아, 난 잡혀를 불면. 네, 뭐 집이나 잡혀불면. 네, 네, 그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는 가능, 불가능. 저도 가능. 가능. 네. 아, 알겠습니다. 연기가 어느 정도 된다면. 네네네. 네, 이 여기까지 사연을 또 듣고 그 다음에 태연 해피 듣고 금방 올게요. 아, 근데 그 막 외국인이니까 막 안 좋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네, 많았어요. 그 사정 잘 모를 것 같아서 많고 되게 잘하는데 예, 되게 잘하는데 예전에 모를 줄 알고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이제 택시 그 도는 거 많이 도는 거 그거 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타면은 아예 원래는 한국말 못한 척을 하니까 아무 안 하거나 그냥 아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엄청 돌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계속 그 보다가 원래 송정역이 있어요. KTX역이. 그래서 저는 이제 남구로 가야 되는 거죠. 계속 그러시니까 제가
저 기사님 이거 순환도로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네, 바로 얘기했어요. 아 기사님 이거 순환도로 타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아, 아 순환 아 깜빡해 버렸네 그냥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넘어가서 어색하게 왔어요. 예, 그래서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더 가면은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질까 봐 그냥 아 실수하신 느낌으로 해서 그냥 했죠. 네. 뭐 그런 기사님들이 뭐 일부분 계시긴 했는데 요즘에는 앱이 있어서 자기 실시간은 어디 있는지도 다 알 수 있고 그래도 저는 약간 이제 약간 카카오 택시나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다 보이잖아요. 기사님들이 더 조심스러우시더라고요.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로 갈까요? 네, 네, 네 맞아요. 오해할까봐 요즘은, 네, 요즘은 아예 얘기를 또 하고 되게 너무 다 이게 다 그런 게 아니라 몇 분만 내가 또 잠을 얻어 걸려본 거지. 예전에 조금 있었고 네. 네, 전혀 없어요. 요즘은 또 다들 좋은 분들도 많은게 많은게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방 사는 분들은 아무도 그러니까 더 모르니까 더 약간 의심이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더 의심이 돼서 실제로 제대로 가는데도 의심되고 그런 경우들도 많고 기사님이 뭐 이 시간대에 뭐 막혀가지고 이제 그 열려 있는 길로 가려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 예민해지죠. 어, 네. 내가 잘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한국인도 당했음. 그죠 뭐. 선배님 그 일본 배우 닮으셨어요. 어 뭐가 있는데 느낌이. 그 냉정과 열정 사이에 나오는 남자 배우분. 배우는... 케노우치 유타카. 야, 어, 처음 들어요? 또 매기는구만. 아니 정말 분위기가. 이름. 타케. 타케노우치 유타카. 딱 보면은 이제 싸이월드에 많이 돌아다니는. 근황이 있네요. 요즘에 네. 활동을 잘 안 하셔. 이렇게. 야. 아. 어, 느낌 있어요. 느낌. 어, 잘 생겼는데 이분. 또 나를 암살하려고. 아니. 네, 이거는 좀. 아, 나를 또 암살하려고. 금성... 느낌이. 금성목. 옥태견님 닮으셨는데 일본 남성이 뽑은 최고의 미남인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PD님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해서 앙심 품으신 거예요? 아니 뭐 다들 어, 일정 부분 동의하실 것 같아 닮은 느낌. PD도 누구 닮았다. PD님. 아, PD님도 닮았지. PD님. 알겠습니다. 아? 아 가겠대요 지금. 자 갑니다. 아 송승헌. 아. 아 맞아. 그건 송승헌님이요? 송승헌님 닮았어. 예, 눈썹 그 밀도만 조금 떨어진. 아 맞아 맞아. 송승헌. SBS 송승헌. 계속 가시려고 그러네요. 어딜 간다는 거예요? 어딜 가? 지금 이제 해야 되는데 어디 가요? 네, 어딜 가요? 택시 기사님의 마음으로. 아니 순환대로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환대로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계속 읽으면 되죠. 아, 네. 저, 저, 아 사연 이어서 어. 소개할게 이런 식으로. 네, 리뷰 해주시면 뭐 조사단에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 이어갈게요. 이런 네. 식으로. 네, 여러분은 지금 조나단텐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을 계속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사연입니다. 넉살 라멘님 사연입니다. 한 달 뒤에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수도가 고장 났는지 주방과 세면대는 물이 쫄쫄쫄 나오고. 샤워기는 폭포수처럼 엄청 세게 물이 한 줄로 나옵니다. 정수리 뚫릴 것 같아요. 곧 이사 가는데 수도 고치기가 좀 돈 아까운데요. 이 상태로 한 달 버티기 가능 불가능? 이게 지금 오래되면 좀 그래요. 아 그런가요? 이게 네. 고쳐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면 다음 분도 들어오셔야 되니까 사실. 아 요거는 아마 이제 아 모르겠다 이게 그 자간지 새 사는 건지는 모르겠다. 근데 어차피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면은 아 요거 이렇게 되니까 협의 과정을 거쳐요. 아 이거 아,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뭐 좀 깎아달라 이런 식으로 거기서 정산이 되니까 이제 넉살라면님은 자기가 한 달 남았는데 막 사람 부르고 막 고치고 막 기다리고 해야 하냐. 뭐 이것도 있고 뭐 아니면 좀 다음 이사 갈 때 몰래 안 들키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지금 보니까 사연에 좀 돈 아까운 데라고 하신 거 보니까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아니면은 새 사는 분인데 월세 같은 경우는 주인이 다 해주거든요. 네네.
근데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몰래 그냥 쓱 넘어가기 느낌이지 않을까? 그냥. 아하. 그러면 이 한 달 상태로 이걸 버틸 수가 있어요? 한 달? 이 상태로 한 달을 버틸 수가 있나요? 버틸 수는 있죠. 뭐 아니면 그걸 수도 있겠다. 전세라서 전세는 잘 안 고쳐져요. 아 그래요? 전세는. 그래서 어차피 집주인 거니까 집주인이 알아서 이렇게 수리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사 갈 때는 아 집주인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기는 이제 쓱 빠지고 이제 가려고. 왜냐하면 이제 전세를 자기가 자기 돈으로 고쳐주기가 돈 아깝잖아요. 아 전세 같네요. 전세. 근데 이거를 이분이 약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쓴 것 같거든요. 한 달은 버티죠. 한 달. 한 달. 예. 지금 1년 정도 돼야 아 가능할까 말까 아,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질 것 같다 아, 내 돈으로 1년? 그냥 넣고 할까 정도 해야지 네. 한 달은 충분히 가능하죠.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수압이 좀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쫄쫄쫄 나오는 경향인데 여기는 또 물이 또 세게 나오는 부분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샤워 근데 물이 센 게 나아요. 아 수압 약한 거보다 아 맞아 센 게 나요. 예. 팍 뭔가 이 물로도 약간 깨끗함을 받는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누 없이도 예. 이게 팍팍팍 너무 꽂혀가지고 압으로 이렇게 쏴버리는 예, 거죠. 예예예 예. 그런 느낌으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압이 약하면 이 그 샤워기나 그런 거 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나한테 안 와요. 그러니까 조금 오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나한테 안 와요. 예. 아. 진짜 짜증나.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인들한테 자꾸 화를 내게 돼요. 예민해져서 사람이 아, 그거 가지고. 아, 그거 가지고. 사람이 참 못났어. 그렇죠, 그렇죠. 쉽지 않. 근데 여기 보면은 그냥 주방과 세면대는 쫄쫄쫄 나오죠. 그거는 위에서 떨어지니까 조금 나와도 괜찮은데 샤워기가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게 나오니까 그래도 저는 이건 한 달 버틸만하다고 보는 거죠. 일단 뭐. 가능. 예, 전 요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다. 샤워기가 졸졸졸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고민을 좀 해야, 해야 되죠. 예. 네. 그러면 약간 조금 이 한 2주? 2주면요? 예. 그러니까 그 이 상황 상태가 2주 만약에,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예. 그 샤워기가 졸졸졸 하는데. 네네네네. 그건 이제 군인 정신으로 버텨야 돼. 저도 이제 전에 군인이었으니까 군인 정신으로 버텨야 돼.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나는 솔저다. 가능한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넥스트 가겠습니다. 네. 금주어터님 사연입니다. 오. 저는 일을 빨리 끝내놓고 쉬는 편인데요. 일을 미뤄놨다 나중에 몰아서 하는 동기가 저한테 일을 자꾸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미리미리 하면 될 텐데 정말 도와주기 싫어요. 미간 찌푸리고 이마 짚고 있으면 바빠 보이기 가능하겠죠? 뭘 해야 더 바빠 보일까요? 제가 진짜 네. 이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참 비슷한 사연이요? 아니 제가 오늘 무엇을 게스트인가요? 다음 주. 아 요번 주 DJ 이번 주 DJ 아 오늘 이렇게 아구나 네네네네 막 벽을 깨버리네. 아 네네. 진행할게요. 네. 그 제가 아까랑 그저께랑 어떤 영상을 봤냐면 네. 어쨌든 간에 이분은 빨리 끝내고 쉬는 편이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일을 미뤘다가 이게 뭔가 말해야 되지? 몰아서 하는 네.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극으로 내세워서 그러니까 내몰아서 진행하는 그렇죠. 예, 근데 침천맨님께서 얼마 전에 이런 분들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거는 몰아가는 게 아니고 예. 이런 그런 성격이 아니고 게으른 거다. 아 맞아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제가 봐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이렇게 일을 빨리 해놓고 쉬는 게 낫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난 이해가 안 돼. 왜 공부를 왜 수업 시간에 안 듣지? 안 들리는 거야. 아, 그 수업을 듣고 싶은데 항상 수업 들어갈 때마다 다짐을 하는데 무슨 소린지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미루고 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이해를 못 하는 게 좀 당연하긴 하지만
밀어놨다 하는 사람도 뭔가 애환이 있다 사실. 네, 이렇게 좀 봅니다. 애환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도와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아, 당연히 안 도와줘도 되죠. 네. 이거는 그 고통은 본인이 감당해야죠. 그렇죠. 아니 그렇죠. 어른이 그러신 거잖아요. 예. 선택의 책임. 예. 좋아요. 만약에 본인은 나중에 좀 밀어놓고 다 한번 해버리겠다. 그럼 좋아요. 그럼 해야죠. 다 본인이 다. 근데 이제 이분까지 이렇게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동기가 이제 성격이 만약에 좋아요. 인간적으로 일만 아니면 놀기에는 뭐 아니면 또 같이 또 일을 하니까 껄끄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거절하는 방법을 좀 찾고 있는 거 같아요. 아, 기분 좋게 맞네. 그냥 뭐 당연히 야 너는 뭐 회사 뭐 루팡이니? 너도 뭐 돈을 받으면 너도 할 걸 해. 왜 자꾸 나한테 달라는 거야? 근데 너 해가지고 하면은 네 월급 나한테 줄 거야. 30% 줄 거야? 우와. 아니잖아. 근데 왜 이렇게 할 순 없어요. 와, 이건 대박인데요. 센데요. 그러니까 할 순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그쵸. 어떻게 되겠어?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껄끄러울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제 좋게 말해야 되는데 요거를 요거 요럴 때는 사실 저는 그냥 진솔하게 말합니다. 좀 최대한 신경질을 배제하고 월급을 줄래? 아니 그렇게 차분하게 아니고 내가 요거 할 때 그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빼놓은 건데 요게 좀 할 때 좀 부딪히는 일이 상황이 벌어진다. 내가 일을 빨리 하고 다음 게 있어가지고 좀 빼놓은 건데 네 일을 자꾸 도와주다 보면 이게 부딪히는 게 있다. 일정상. 그래서 뭐 내가 가능하는 한에는 해줄 수 있는데 아, 안 해 못할 때도 많을 생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좋게 얘기를 해서 좋게 얘기해. 근데 만약 이거 이해를 못 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 이분은 아예 이 인성도 어떻게든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잘 달래서. 네. 그래서 잘 달래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뭐 일단은 뭐 가능하냐 뭐 안 가능하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 미간 찌푸리고 이마 짚고 있으면 바빠 보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요거 물어보거든요. 일단 미간을 찍해서 찌푸리고 있으면은 눈치가 있으면 이제 본인 눈치챌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예. 네, 저는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하고 싶어요. 아 근데 이건 좋지 않은 방법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미움만 사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일 떠넘기기 받기 싫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냥 성격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 아 미간이 있게 있으면. 그러니까 요거는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여. 근데 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면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바빠 보이진 않고 그냥 신경질적으로 보일 뿐이다. 아 그럼 진짜 좋게 좋은 표정으로 해서 네. 한 장당 3만 원. 아 장난. 아니 외주를 예 그러니까 한 장당 뭐 얼마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지금까지 이말년 작가님과 함께 갑을 판단서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막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프리미엄 남성 청결제를 선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여성분들 있죠? 아 여성분은 어떻게 하냐고요? 네. 뭐 남성 써도 안 죽어요. 남성 쓰면 되잖아. 그냥. 네. 아니 뭐 스폰을 남성을 해줬는데 뭐 어떻게 여성 거 따로 뭐 또 밸런스를 맞출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거는 이제 알아서 선물로 하시는지 뭐 해야죠. 남사친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침찬맨님과 이제 좀 우리가 마무리를 좀 짚어야 되는데 오늘 조금 일단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진득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또 나누는 게 또 처음이잖아요. 둘만 대화하는 건 처음이죠.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좋네요 확실히. 아 정말요. 어떤 점이 좋은지 좀 이렇게 세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서위 타세요. 기본적으로. 아 저요? 경청을 잘해주시고 제가 말하는 거에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네, 기본적으로. 아니 너무 웃겨요. 그리고 네, 또 이제 네. 얘기를 또 주도를 많이 해주세요. 보니까 어떤 화제 같은 것도 던져주시고 그래서 참 이야기하기가 참 편하다. 그리고 이야기를 또 재밌게 하신다. 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이 한 시간
눈 깜짝할 새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침착맨님은 저는 되게 리스펙하는 분들 중 하나예요. 정말 for real. 왜냐면은 되게 대단하시고 일단은 그리고 인간의 인간계에 계속 계시는 느낌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대단하지만 인간이다. 그럼 그냥 대단한 인간이라는 거죠. 대단하지만 아니, 인간이 뭐야?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대단하지만 가끔 본인이 머리를 안 감은 얘기도 해주고. 아, 네. 그렇구나. 네. 아, 소탈하다. 네, 그냥 소탈하다. 아. 정말로.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찬입니다. 좀 저는 더 매력을 좀 느끼는 거예요. 사실 마무리 멘트를 이렇게 정성 들여서 대접받은 기분은 사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아, 급박하게 쫓겨나듯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조차도 감동했다. 아,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침착맨님 또 조심히 들어가시고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저는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 한 마디 있나요? 이렇게 대접받은 게 그 너무 오랜만이라서 소감을 준비를 안 했어요. 아, 안 했어요. 네, 네네. 안 그래도 소감을 써왔을 텐데. 네네네네네. 그냥 예,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이제 우리는 이제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자, 클로징 바로 할게요. 네. 자, 그 뒤에 보면은 10페이지 있는 거고 끝곡은 네. 성시경의 한 번 더 이별입니다. 퀴즈트 있거든요. 네. 성시경의 한 번 더 이별. 네. 자, 그 지난 네. 예, 일요일 했던 것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일요일 날 했던 예, 내일 것처럼. 내일 또 돌아오는 겁니다. 네. 네, 2022년 12월 3일 토요일. 조나단의 10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참 이 긴장을 또 역시나 또 지금 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또 병건리님 덕에 이렇게 또 긴장을 또 이렇게 싹 없애고 또 진행이 된 것 같아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베텐러 분들 덕에 또 잘 이어서 지금 진행한 것 같고요. 아무튼 내일도 또 제가 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내일은 더 재밌을 거예요. 뭔가 느낌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전 뭐 내일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내일 예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일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소등을 일단 진행할 거고 일단 음악을 소개하자면 마지막 음악은 성시경의 한 번 더 이별 듣기 전에 좀 가겠습니다.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자, 이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자,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혹시 사진은 여기서 한번 같이 찍을 수 있나요? 여기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두 개를 동시에. 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재밌었어요. 아, 웃기다 웃겨.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제 친구가 네. 엄청나게 심한 팬이에요. 아, 심한 팬이에요? 그러니까 심해요. 그러니까 그 침착맨이랑 오컬님 네, 하고 아. 뭐 할 때만 댓글 달고 그 노래 부르는 거 밤에 막 본인 뭐 감성으로 막 그 막 인스타 올리고 아 그러면 심각해요. 아 그러면 좀 약간 네. 악감정 생기는데. 아니 계속 진짜 악감정 옆에서 계속 그러면 진짜 그걸 또 전달을 하고 일침 하세요. 이게 너무 많이 하면 아니 같이 쓰는 지구라고요 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선아 씨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주말 둘 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유, 정말. 아유, 무조건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또 한 번 기회 되면 네네네네 또 불러주시면 또 맞춰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약간 제 거 멋있어요 혹시? 저 지금 모자 괜찮아요? 진짜 래퍼 같아요. 래퍼 같죠? 네. 요! 분배 잘할 것 같아요. 배성재 10 10년 전에 나는 10 인사하자 인사하자. 엄마들 먼저 팔로우 주시고 너무 괜찮았어요. 여다쿤 이러면서 그때 잘 마무리했네. 아 내 의상은 안 되구나. 저기 이렇게 네네네 스폰 오케이 오케이. 야 코스 가방 아니야? 네. 와 이거 유명한 거야? 이거요? 코스 가방? 패셔니스타들만 메고 다니는 그 가방인데. 아 그래? 아 진짜 근데 편해 보여가지고. 어, 비싼 거야? 이거요? 네. 뭐. 누가 더 어울려? 누군지는 누가 더는 모르겠고 일단 치명은 안 어울려요. 네. 어부부 같잖아. 어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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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제 주세요. 아 예. 고생했어요. 수고하시고요. 네. 일주일 잘 부탁하네요. 네네네. 펀펀펀. 핸드폰. 나눌 거라 생각하고 편하게. 저는 가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또 봐요. 네, 또 볼게요. 네네네. 네네네. 뵐게요. 바이바이 나단쿤.